할렐루야. 자,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특별한 은혜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더 영적으로 수준 높은 분도 많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똑똑하고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쓰시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지금 나라 문제, 뭐 교계 문제, WC, WEA 문제 많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 나라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고 있는 걸 그거 알고 있는 거 머리 아픈 얘기 형 못해요 지금. 저는 해답이 뭘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해답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능력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교회가 본질이 변질됐어요. 타락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것이냐? 회복의 길이 뭔가? 여기 회복의 길이 뭔가? 할 때 저는 제가 깨닫는 말씀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팔복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에는 단계가 있구나. 단계가 다른 말씀이죠. 중요한 건 우리 성경인데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딜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님 친히 말씀한 산상수훈 사복음서에서 산상수훈 사복음서를 키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울 서신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사복음서가 키잖아요. 친히 하신 말씀에 그 친히 하신 말씀을 칼빈이 알미니안이 다 베려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왜 그런 신학자의 생각에서 눌려있고 갇혀있는지 너무 답답해요. 물론 훌륭한 신학자고 신학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수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최고 수준 높은 윤리 교육 원수가 사랑하라고. 근데 나는 그게 하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고 산상수훈은 구원론과 관계 있다. 왜냐하면 5장 6장 7장 마지막에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청득할 것이 아니오. 자 귀신 천자들도 불법에 떠나라. 마지막 반석에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짓는 얘기는 구원 문제잖아요. 그래서 산상 마지막 그 반석에 집 모래에 집으로서 끝 결국 천국과 지옥에 거기서 나는데 왜 이것을 산상수훈을 쉽게 생각할까? 천국 잘 가려면 산상수훈을 정확히 깨달고 있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팔복이 키구나. 팔복이 키인데 팔복 잘한 대로 제가 팔복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키마 오늘 10절 12절인데 을 핍박받는 자 복이 나니 이게 최고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수준 8단계까지 오늘 내가 예수님에서 핍박고 순교까지가 최고 높은 수준인데 왜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지 못했을까? 그래서 변질됐다고 봐요. 제가 1단계부터 심령이 가난해야죠. 알죠?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 영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이 뭘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빛이 은혜가 임하면 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요. 얼마나 추악과 더러운 죄인가. 그래서 심령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것 최고 은혜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빛이 임하면 가난해집니다. 자기 실상 알기 때문에 자기 주하고 들어온 모습 알기 때문에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두 번째 빛이 들어오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죄가 보이고 세상에 애통, 죄가 애통 울게 돼 있어요. 울고 나면 세 번째 온유해집니다. 많이 울고 애통을 하면 부드러워져요. 넓어져요. 땅을 기울어 왔지요. 그래서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양보하고 안 싸웠더니 르호보 큰 땅 더 넓은 거 그 애통하고 나왔더니 네 번째 단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있어야죠. 이거는 사실은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부정, 부패, 불의한 모든 세계를 보고 탄식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썩고 더러운지. 여러분 재판이요. 변호사 많이 비싸게 산 사람 이긴다는 거 알잖아요. 세상 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탄식하고 안타깝고 금수 흑수 얘기가 나오고 이 사회 부정, 부패, 불의 뭘 어떻게 하시니까 뭔가 그래서 탄식은 해야지요. 나만 목회 성공하고 잘 되고 큰 교회 돼버리면 개척교회가 뭐고 그래 나도 옛날 다 고생했어. 근데 그들이 아픔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시냐고. 근데 5단계 긍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긍휼. 불쌍한 마음. 자, 사실 복받고 싶으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나님께서 구워준 것인데 그런 선교사를 개척교회 신학생 눈물 닦아주면서 정말 내가 긍휼이 사랑스러운 뜨거운 마음 흉내 내니까 문제더라고. 내 가슴이 안쓰러워요. 내가 가진 것보다 준 것이 마음 편하면 긍휼이 있는 건데 6단계 청결, 청결 하나님 봅니다. 7단계 화평케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이 피스메이커 적극적입니다. 영어로 하나님 아들. 근데 여기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른데 여기 4단계에서 목마름 이 팔복에서 의가 두 번 나옵니다. 8단계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순교까지 가는 거 많은 사람 여기는 가요. 막상 죽음의 현장은 못 가더라는 얘기요. 자 여기서 최고 높은 경지가 8단계구나 팔복에서 8단계구나 제 나름 해석 같지만 나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핍박받으니라. 오늘 여기까지 죽음의 현장까지는 순교가 제일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의 8단계가 있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어느 책 인터넷 한 본 건 없어요. 저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베드로서 1장 4절 볼 때 신의 성품이 나왔어요. 신의 성품인데 그게 믿음의 덕을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덕스러워야죠. 지식 말씀이죠. 절제 알면 절제해야 돼요. 인내 경건 여기서 인내와 경건 떠다르더라고요. 물론 오래 참는데 경건의 거룩함이 있는가 하면 참을 수 있고 형제 우위는 믿는 사람께 형제 우위인데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8단계, 여기 8단계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봤어요. 아,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해서 영접한 것이 믿음이다. 최고 높은 단계 핍박받고 사랑. 자, 주님에서 숨겨고 죽는다는 거? 주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내 목숨 바치며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여기에 단계에 이르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의 성품이 이 8단계하고 이 8복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 뭐 많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키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없는데 왜 이거 중요하냐. 왜 변질됐을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 되고 강건. 이게 삼박자 축복이나 삼박자 축복이 틀리다는 거 맞아요. 원래는 영혼 잘된 것이 지금 사랑이고 영혼 사랑 십자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범사에 잘 된다고네. 복 받는다네. 형통하다네. 범사에 잘 되려면 아, 영혼 잘 돼야 되겠구만. 영혼 잘 돼야 되겠구만. 영혼 잘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많이 드리면 아, 하나님 앞에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영혼 자는 거 주님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영혼에서 울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범죄에 잘 되고 싶, 나도 똑같아요. 나 판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살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 성공을 하고 큰 교회를 하고 제가 두 명 방에 개척이 갖고 얼마나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면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큰 교회고 병도 고쳐 막 목회가 뭔지 모르고 뛰었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조금 깨달았어요. 아직도 아니에요. 아, 성공주의. 이게 병폐구나. 이게 변질되구나. 잘 돼야 되겠다는 거. 잘 돼. 얼마나 잘 되라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고. 어쨌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범사에 잘 되려고. 영혼 잘 돼야 되겠구만. 목적은 범사에 잘 되니까. 그게 그쪽으로. 물론 저는 어느 걸,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말씀은 정확해요. 영혼 잘 되면 범사에 따라와야 돼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타락한 본성이 거룩함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형통하고 돈 주고 안 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삼박자축 비교한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본질 회복이 뭐냐고. 본질 회복이 뭐냐고. 그쪽으로 가면 한계에 달해요. 자, 범사에 잘 됐어. 돈 벌었어. 크게 됐어. 그 다음에 뭐요? 부자 됐는데? 고난당해요? 싫어요. 안 돼요. 처음부터 고난을 목적으로 해야지, 고난을. 예수님 사랑하면 십자가 질 수 있어야지. 왜 방향, 목표가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어느 누구 탓하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한 회복의 본질 회복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가야 될까? 팔복으로 가자. 그리고 핍박까지 십자까지 지고 가자.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한 가운데서 철학이 있고 여기에 인생 가치관 바꿔지게 되면 아, 최고 수준이 뭐구나. 십자가 지고 주님께 죽는 것이구나. 이거잖아요. 나를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가 주치라 했는데 십자가 안 지고 어? 막상 지금 내가 나가면 현장에 다 죽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나 같은 능력 없는 목사 설교 듣고 앉아있는 그 모습 보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맘만 맞는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애워. 핍박, 순교. 그게 흉내 낼 수는 없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3이 그가 서신서 자기가 성경될지 모르고 썼어요. 근데 그의 삶의 생애 자체가 그대로 그것이 성경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성령과 100% 동의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따라야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되어야 되겠더라 이 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 훈련 애굽의 그 이스라엘 여장을 보니까 애굽에서 육의 사람, 광야 육신의 사람, 가나안 신령한 자가 있는데 홍해 바다 물세례, 요단강 불세례 이렇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오게 됐고 여기 광야 훈련이 제일 여기서 연단 훈련 키인데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 족속이더라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아름거리 받쳐준 그 사건인데 그 아말렉이라는 것이 에서의 손자 족속의 육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고난 고난당할 때 여기서 여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풀었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기도해서 왜냐하면
이 광야로 육신이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꿈틀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왔는데 아니 저들이 열 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거 봤어요. 그런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가자겠습니까? 왜 가자겠냐고요? 왜 광야에서 가나마다 2만 3천 명 죽었냐고요? 왜 뱀에 시험마다 물려 죽었냐고요? 머리로 알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을 자네 꿈틀꿈틀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원수는 마귀인데, 사단인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이 세 가지고, 먹임이 스럽고, 보암이 스럽고, 지금 탐스러움 이 세 가지가 걸려내면서 육신의 정욕, 암, 이생을 자랑. 이게, 그것이 지금 살아 움직이잖아요. 뭘로 이기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머리로는 잘하는데, 심령에 이 죄성이 못 끊었잖아요. 못 끊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걸 요단강의 불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비둘기 내렸는데 불세례 여기 가나안,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가는 자가 영적인 자가 되는데 여기는 육신의 소욕에 산 사람. 고린도 교회에 얼마 은사가 풍부했습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가 되라 했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어진 사랑이 되는 거지 흉내내니까 내가 그래서 본받아야 나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흉내내니까 몇 개 치려다가 다 벗겨지기 때문에 본질이 변화돼 안 됐어요. 그것이 언제 본질 변화시킬까? 고난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광야 훈련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분 그 가운데서 나에 가는 일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욕같은 사람도 욕같은 사람도 그 열 자녀가 죽어서 그런 상황에서 악장이 나고 부인이 도망가고 세상에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욥도 광야가 필요했다니까요. 욥도 광야가 훈련이 필요했다니까요. 욥같은 의인도 필요했다니까요. 누가 광야를 안 박주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나를 단련하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하나님과 그 고난을 단련으로.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제 이 신령한 자 된 가운데서 여기 지성소 신앙에 딱 들어가니까 버틀리에 빌매 축복해주고 빌매 회개하고 나중에 욥이 42장에 그때 회개란 말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광야에 올려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사울왕과 다윗왕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울왕도 굉장히 겸손하고 효자였어요. 그런데 왜 넘어졌을까? 딱 하나요. 광야에 올려 안 거쳤어요. 안 거치고 바로 떠버려. 솔로몬도 바로 떠버렸어요.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도망대고 죽을 겁에서 아둘람 굴에서 400군사가 그 피눈물 나는 고난의 광야에 올려 통과했고 광야를 없었던 사울왕 바로 뜨니까 나중에 왜 넘어져요? 잘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만만하는 천천 주목했더라. 그래서 주목한 순간 귀신이 딱 들어갔잖아요. 안 깨졌다니까요. 광야 훈련 안 거친다면 안 깨져요. 여러분 연단 훈련 광야 훈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단강에서 신령한 자가 돼. 신령한 자가 되면 영적인 사람인데 가나안 땅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을 음미한데 이 가나안 정복이 놀라운 것이 믿음 정복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자 모세 율법이 죽어야 돼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 요한은 구원시다. 자 일어나라. 그리고 발바닥 다 너에게 주었느니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너에게 주었대.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한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기도, 이제 믿음 얘기인데 완전 믿음상 요단강 홍해 바다는 무슨 얘기냐면 갈라놓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했어요. 예수 혼자 다 모세 혼자 홍해 바다 갈랐어요. 근데 요단강은 벗기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오늘 죄 중에 벗기도 언약궤도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세상이 할렐루야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할례 그 앞에서 남자 할례들이 하고 앉았으면 뭐 됩니까? 이거 할례는 뭐냐면 세상 거 끊고 죄를 버린 거잖아요. 세례잖아요. 아, 여리고성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간 불가한 여리고성 있잖아요. 지금 정권 어떻게 해요? 할례라 하나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 할례 형해 죄를 버리고 회개해. 내가 싸울게. 그리고 나서 다 가니까 군대 장관이 너는 여기서 산 건 네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함께. 아니 네 편도 적군 편이고 난 여와 군대 장관이라. 내가 네 꼬봉인 줄 아냐 지금. 팍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세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여리고성도 하리 한 바퀴 일곱 바퀴 전부 여호사 머리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전략은 할례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해가지고 외치는지 무너지고 여호사 10장에 해야 달아 멈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지금 그래서 믿음 싸움인데 여기 믿음 여기 믿음이 나왔거든요. 예수님 믿음 예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 싸움인데 지금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 훈련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을 거치는데 이 다윗이 세 번 그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이 육신의 정욕의 훈련이 뭔가 바세바 사건 났죠. 암호의 정용. 압살롬 굉장히 미남이거든요. 반했죠. 이승의 자랑. 그래서 자기가 군대수 조사했죠. 혹독하게 매맞고 깨지고 완전히 군대수 조사하면서 그때 예, 그가 그 타장마당에 제사드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발견돼요. 난 그 막 그래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그 성전터가 세워졌구나. 오늘 우리는 저는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광야 훈련 넘어져 괜찮아. 그러나 네가 그때 다시 만나면 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기 신령 환자가 되자고 아무리 광야 훈련을 했지만 실질적인 청망로를 통해 다시 제게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평범한 얘기입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성막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로 부르심한 바울과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열두 사도도 아닌데 소스 이름도 사도급으로 나왔고 성도 신자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 하나님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 신자니까 감동이 성막론으로 깨달았어요. 아 신자 믿는다 번제단 피제사 물두멍 대부분 여기에 머물고 앉았어요. 성소에 일곱 금초 때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처음 받고 여기 열두 떡상 말씀이 떡이고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햇빛 달빛이 들어갈 수 없지 완전히 문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일곱 금초 때에서만이 이 빛을 밝혀지는데 이 성령의 빛에 의해서 말씀 먹고 향단의 기도가 지금 향단의 기도가 여기 향단의 기도가 지성소 바로 앞인데 어떻게 이 정도도 대단한데 지성소에 들어간 신앙이 뭘까? 키는 향단의 기도.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죽어져서 향단의 기도만 정말 성의 살펴게 된다면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분열 체험하잖아요. 400 군사 오고 죽는 상황에서 그 이분이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결을 이겼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아름다운 고백이
형을 볼 때에 하나님 얼굴처럼 봤다 했어요. 부서지고 깨졌어요. 이게 지성소시나 다시 말하면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자, 사도가 뭔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현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참는 게 사랑이죠. 오래 참음이죠. 사랑과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목사 사도급이 있다고 봐. 사도급. 네,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네 번째 목사, 교사가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급의 목사가 있냐가 중요해요. 사도급의 목사가 있다면 다 참아야 돼. 참아져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성 휘장이죠. 휘장. 키는 여기 있더라고요. 휘장이 찢어져. 휘장이 찢어진 순간에 예수님이 육체에 찢어진 순간에 성수와 시장이 찢어졌잖아요. 새롭게 산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고 지성소, 우리 이제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기도해서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 법궤가 바로 말씀의 두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적어도 만나에 그 망아리 만나 먹는다는 것은 여기도 말씀의 떡인데 이 만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음성, 세미한 교제. 난 지금도 주의 종이 성령의 불처럼 난 인도가 음성,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교제로 그것이 없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적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 가운데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가운데 사나이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는 신앙이란다면 왜 교육이 이렇게 됐겠냐고요. 변질돼가지고 문제는 여기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이 신령하냐고, 신령한 자가 된 것은 여기 최고 수준이 되고 저는 말씀과 성령상 교회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일곱 금초대와 열두 떡상이 이게 성령과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 그리스도, 성령,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라, 진정. 성령 임재 가운데서 말씀이 있어야죠. 불기둥, 구름기둥, 쉴만한 물가, 초장,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더라. 이게 사실은 성령 쪽이고, 이게 전부 말씀 쪽인데, 오늘 우리 회의는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성령 역사에서 여기까지 와도 은사나 임하고 해도 그러나 여기 은사 단계더라고요. 여긴 중생, 은사, 열매. 열매는 은사는 일시적이고 이파리예요. 열매까지에게 내가 못 받게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굶고 죽고 헐벗고 맨맞으면서 다 복만 빌어주고 우리 산상수훈에 우리 사실은 오른밤 때 입밤 내밀고 그리고 구하느냐 주고 거절을 말고 정말 사랑에서 성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 살 것인가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걸어야 되는데 큰 교회 되고 싶고 나부터 잘 되고 싶고 이름 높이고 싶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된 날에 부흥된 초점 맞춘 것이 삼박자 축복으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도망다니면서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승리와 성공이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잘할 거지만 지금 성령 집회를 매일 합니다. 어떨 때는 네 번이에요. 새벽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8시, 밤 11시 반까지 안수를 해요. 때로는요. 주님, 네가 뭐 한국교회 해보고 네 교회나 잘해라. 응? 너는 기도와 말씀의 전부 병도 병 고친 것이 최고라는 말 아니에요. 네가 양을 사랑하고 울어줄 수 있냐? 정말 사랑할 수 있냐? 섬길 수 있냐? 응? 물론 흉내 내요. 다 안 돼요.
내가 최선 다하자. 저는 새벽에 월요일 새벽 예배 인도가 재밌어. 때로는 어떤 때는 몇 시간 기도가 재밌어. 성경이 재밌어.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정말. 저같이 부족한 자만 여러분이 와주신다면 제가 오후 2시 매주 와요. 올 수 있어요. 왜요? 행복해요. 나 같은 걸 써주신 게 감사해요. 다 여러분 그런 수준에 살았잖아요.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제가 의에 주리고 한번 목말라가지고 2013년도 5월 달에 밤새 철화했습니다. 이 통합집 교단을 하나님, 내가 종영 김상 목사 아니 김영춘 하나 돼가고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땅 사놓고 철화했지, 교회 부위 철화했지, WC 있고 사람 내 철화 없어지냐? 밤새 기도하게 만들고 새벽에 교단 기도회를 만들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교단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동 측, 고신 측도 다 반대로 가만히 나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서 촥 해가지고 수만 명 인터넷 떠가지고 설교하게 만드시더라고. 교단에서 정지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쫓겨났어요. 괜찮아요. 어? 나 예수 거이고 불교 그놈들 나를 목을 잘라? 어? 설교권 박탈해? 제가 여기서 나는 여기 3번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11세 예수님 오셨어요. 저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처음 주님 나는 그때 만나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면 반드시 한국에 살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핍박 받고 싶다. 제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뭘까 생각했어요. 자 말씀은 암송만 하고 그 말씀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성경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영이 오셈이 이 말씀이 명령 말씀인데 이 말씀 순종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더라고. 원수 사랑해? 용서해? 이 말씀에 거꾸로진 것이 내가 말씀의 순종 자체가 십자가 부활이 내 심령 속에 역사가 난데 부서져 깨져 죽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순종이 되어져. 내가 죽어야 순종인데 못 박혀 죽어야. 근데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말씀의 현장에서 죽어지면 성령 역사인데 제가 무엇에 의해서 하는가? 오세가 자 내 백성 인도에 내라. 아론이 지팡이 들고 당대 최대 강대국 바로왕한테 가. 맨정신으로 갔어요. 죽으려고 하죠. 죽으려고 가는 거 현장의 말씀이고 내 백성을 희망시켜라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누가 가서 전하니까 성령 역사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시더란 말이야. 다윗이 골리앗 보고 물맷돌 가지고 가요. 물맷돌 산 돌. 그 느바상이 큰 신상을 막 떠인 돌인데 그게 사단인데 그대로 물맷돌인데 물맷돌 말씀에 돌 가지고 가서 던지기나 해봐. 믿음을 던져 마치고 안 마치고 성령이 할 것이니까. 응? 자 다니엘이 그 당시 사자굴에 들어가 알고도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기도했어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왕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나는 엘리야가 열왕기서 18장에 네 보이라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 받아야 되거든. 말씀 받고 가야 되거든. 말씀 없이 가서 850대 만난 것은 갱기부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가서 죽으려고 엘리야 가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그때 거기에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불만 따 뭘 불 떨어져. 네가 죽지도 않으면서 현장도 없으면서 말씀과 성령상 교회를 못 가. 내가 정말 영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고 네 삶을 보이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 왜 이 나라 안 살리고 있냐고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에서 주사파를 통해서라도 혼을 내려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그냥 이 나라 죽게 생겼어요. 사정고 빌고 애통하면서 작년 우리 세 번 금식 국가 금식했는데요. 야 8월 15일 날 1,500명 이상하고요. 막 1,000명 이런 숫자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세 번 다 응답을 주시면서 저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 이번에 선거 이길 줄 알았거든요. 선거 전에 4월 15일 날 하루는 멍하더라고요. 하루 지내고요. 보통 잠자가 1시, 2시 있는데 그날 12시 일어났어요. 내가 말 안 해. 너고 나고 맞짱 좀 뜨자! 밤새 기도하자 내가. 절대 하나님
이 나라 절대 안 됩니다. 다섯 시간 기도가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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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인 수가 하나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동지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나 같은 걸 통해서 나는 가장 부족한 종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는 기도할게요. 몸부림칠게요. 애통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 기도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한국교회 회복되면 오늘 이 정확하게 핍박도 받고 팔복으로 가고 삼박자 축복도 좋지만은 우리 수준은 그 수준 넘어가지고 예수에 죽겠다고 나가고 내 말씀이 현장에 통해서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한국교회 회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